좋은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밀실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피난처. 여러분 오전 제가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할 때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경험이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배를 쥐어서 방주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주로 들어와라. 그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슬픈 마음으로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방주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어놓은 곳이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한 겉으로 나타난 표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에 말씀하기를 할례는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믿었을 때 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경험을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 교회의 마귀는 연막전술로 다 뿌려놓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부대로 정확하게 지어서 설계대로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방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들어오라 라고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주입니다. 자, 그러므로 방주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또 큰 방주를 마련해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적어도 백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어떤 배나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아니죠. 그건 정말 그 어리석은 그 생각이죠. 그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방주란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가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떤 경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믿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홍수의 멸망에서 보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믿어도 방주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내리시고 세상을 멸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했어야 했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했어야 구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스.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예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팔을 벌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명령과 모든 뜻대로 따라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게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분부대로 따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과 실제 어떤 물건들과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십자가 이후에는 상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방주는 눈에 보이는 실제 방주였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경험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을 연구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의 멸망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 정체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기를 다니엘이 말한 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로마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다 포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어떻게 피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야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앞으로 이 세상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옵니다. 어려운 환란들이 올 때 여러분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폭동들과 난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로마 군인들의 깃발이 거룩한 것에 꽂혀지는 것을 보거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주위의 한 반말 정도까지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경계를 지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제일 1차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을 때는 그들의 그 이교 깃발이 있는 로마 군대 깃발 갖다가 거룩한 장소 그 안까지 들어가서 딱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 그때 빨리 도망가라. 그 도시 안에 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여러분 2차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말이죠. 조폭들한테 얼마나 시달려서 맞아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하기 전에 그 안에서 조폭들한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앞으로 꽃 같은 일이 다시 지구상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의 밀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피난처,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경험, 이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데도 주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믿으면 나 구원하시지.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백성아 이사야 26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그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에 잠깐 들어가서 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밀실에 들어와서 잠깐 좀 여기서 쉬어라. 여기 숨어 있어라. 피난처입니다. 내가 심판을 베풀 때까지 넌 좀 숨어 있어라. 이것이 옛날 방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파도가 온 세상을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하는 백성들, 의인들을 방주 속에 넣고 문을 닫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방주를 철저하게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으셔서 그 충흉한 파도 속에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20억 내지 50억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산하는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몇 명이요? 8명.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 수십억 가운데 8명. 그것도 한 가족이에요. 이야. 그러면 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구원 얻을 자가 적단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모두 다가 다 회개하여 진리를 아는데 이르르고 모두 다 회개하여 구원 얻게 되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리대금 업자처럼 말이죠. 다 흩어내가지고 너 이렇지 저렇지 어떻게 되는지 카트라인을 높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 떨어뜨려서 좀 멸망시키려고 애들을 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와서 마시라. 그 하나님의 그 초청, 그 간절하심. 여러분 이사야 59장의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죄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음이라고 했어요.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로마서 강의를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이제 3시간만 3번만 녹화하면은 이제 로마서 강의 DVD 집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마 그 이름과 주소는 적어도 다 써놓고 가셨죠? 여러분들이 저희의 그 재료를 다 받고 이미 다 예배 설교도 받으시고 다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분들이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아직 안 쓰셨으면 여러분이 다 받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의 주소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써놓고 가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참석한 분들에게 로마서 제 강의 DVD를 무료로 한 세트씩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온 어디 가치가 충분합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은 아마 앞으로 돈 내고 주문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참석하시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한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다 써놓고 가세요. 우리는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보시면 거기 로마서 1장과 2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 유대인들아, 아니면 교회 다니는 이방인 유대 교회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사느냐? 너희와 믿지 않 너희 율법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과 차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도 도둑질하고 너희도 사기치고 너희도 가늠하고 너희도 우상 숭배하고 너희도 간악하고 너희도 당을 짓고 너희도 싸우고 너희도 그냥 뭐 피를 흘리고 너희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송사하여 양심대로 심판받고 너희는 율법이 있으니 율법대로 심판받고 결말이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죄는 죄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 본위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라 이 살다가 자기가 좀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있으면 안 믿어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아 홍수 때도 꼭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믿는 자들이 없어서 8명만 방주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되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신 주님을 정말 알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돼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명만 구원받았다. 기가 막힌 여러분 만약에 아니 제일 작게 해서 20억이라고 하십시다. 20억 가운데 8명. 몇 대 1입니까? 이야 이건 뭐 아 그러니까 1억 대 1도 넘어요. 그렇죠? 2억 대 1도 넘어요. 예? 그러니까 한 2.5억 대 1, 2.5억 명 가운데 한 명이 구원받은 꼴이에요. 아, 마지막 시대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번 이제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서서 돌이켜서 너희 왜 나 따라오니? 너희 왜 나 따라오니? 너희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희 부모를 미워하고 너희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내 돈을 미워하고 내 사업을 미워하고 내 친척을 미워하고 에? 내 자랑과 인기와 명예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가라 그렇게 했어요. 야,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요. 어떤 때 보면 어떤 때는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에서 동정심에서 눈물 흘리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신 그런 주님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일에 있어서는 칼날같이 냉철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믿는다고 그저 다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만약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상속을 주는데 여러분이 300만 불의 자산을 상속을 줘야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상속을 줘야 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자식에게 300만 불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 주정병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300만 불을 줘버리시면 그것을 아주 그냥 쓸데없는데 금방 써버릴 것을 알면서 부모들이 그 자식에게 300만 불을 상속할 부모가 아무도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호흡과 생명과 온 우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300만 불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조건에 속하지 않을 때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애쓰시고 호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의 영생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너희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갑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얘기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지 않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 읽으셨어요? 그 얼마나 이상해. 아, 예수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네.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하고 아론을 가서 내 백성이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한쪽에는 말이죠. 안 된다 하게 만드시고 한쪽에서는 나가 그 내버려 달라 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병과 병약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는 것은 그 말이 옳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지금? 빛을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그렇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재앙을 보여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거들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하게 돼요. 모르면 빛을 안 받고 어둠에 있으면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강팍하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 빛을 받은 다음에 자근자근 거절하면 그러면 마음이 점점 완악하고 딱딱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아론까지 보내시니까 그들을 거절했을 때 사실은 바로의 책임으로 자기가 거절하여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고 강박하게 했으나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과 진리를 안 줬으면 그가 그렇게 강박하게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그 사람이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음이 강팍하게 될까봐 빛을 안 주실까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까야 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빛을 줄 때 그것을 거절하면 사실은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마다 딱딱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요 여기서 얻는 우리의 그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제발 절대로 여러분은 진리의 빛이 올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절하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묶여있어서 주님 나 지금 묶여있는데 이거 풀어주지 않으시면 나 주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참 답답한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빛이 들어올 때 빛은 어둠에서 나와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이적을 애굽에 행하시고 두 번째 손을 펴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을 그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내오십니다. 그럴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국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출애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여러분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해 오신 그 사실은 이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출애굽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데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는 여행길을 지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 가나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가나안 성 귀한 더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경험을 상징해요. 자, 그러므로 이것도 마지막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두 번째, 이 세상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리세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세 번째, 결국엔 언제 세상이 아 정말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창조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심판자구나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때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정말 구원받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돼 나오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된 그런 죄의 노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술, 알코올 중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던 습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하고 도적질을 하던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던 습관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품성이 예수님 닮아서 악한 습관들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경험이에요. 성령의 열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이런 모든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의의 종이 되고 세상의 욕심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의로운 죄의 파워에서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그 의의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분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비즈니스 잘 되게 축복하셨다. 자, 봐라. 얼마나 큰 빛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만 섬겨야 되겠다. 저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다, 비즈니스 잘 된다, 우리 자식들이 하버드 예일 같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입니다. 죄가 우리 세상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증거이고 하나님의 파워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생의 거룩함 때문에 만방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과정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적을 보이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 라고 주님의 능력을 좀 조금 보여주시니까 내 백성을 내 보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이제부터 너희가 벽돌 만들 때 어떻게 하라세요? 벽돌 만드는데 무엇을 위해 그들이 뭘 짓고 있었어요? 애굽의 신전을 짓고 있었어요. 예? 태양신의 신전을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거의 다가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늘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개 짓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하늘을 짓는 일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벽돌을 만들죠. 그렇죠? 근데 지푸라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다니면서 지푸라기 구해서 너희가 볕돌 만들어와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 일이 점점 더 힘들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에서부터 해방돼서 의롭게 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까? 답변이 없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를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을 보이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어떻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이적을 베풀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의 지팡이들도 뱀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역사야 라고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을 정도로 마귀 역사가 세상에 많아요. 세상 교회들의 마귀 역사가 많아요. 어떤 때 말이죠. 어떤 것이 참 역사인지 모르고 혼돈될 정도로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예수 이름 얘기하고 똑같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 똑같이 선교하고 전도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느냐.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믿고 행하느냐. 그것이 성경의 권위대로 하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만든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응?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이런 그 단계를 지금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네 번째, 열 재앙들을 주님께서 때리세요. 근데 열 재앙들을 한꺼번에 아니에요. 한 번씩.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맞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내보냈으면 괜찮았는데 자꾸 완악해지니까 둘째, 셋째 계속 맞는 거죠. 여러분이시요. 하나님께 매 맞을 때, 처음 맞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자꾸 맞지 마시고. 근데요, 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이거 무섭다. 알겠어. 나가게 해줄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앙이 없어지면 마음이 또 바뀌고. 이게 우리 사람 다 똑같아. 다 변덕스러워가지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상축재앙, 독종재앙 계속 재앙이 내려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열장이 내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 개구리, 이재앙까지 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도 다 같이 임했어요. 다 고생했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만큼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넷째 재앙부터는 거길 보호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죠? 아니 처음에 세 재앙은 다 똑같이 경험케 하시고 나서 왜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다 보호하시고 거기는 임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파리 재앙이 지긋지긋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재앙까지는 당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지긋지긋해서 나 여기 나갈래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 여기 있을 곳이 아니네.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노예로 있고 태양신전을 짓는 그런 벽돌 쌓는 일을 하면서 노예로 부려먹음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입장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거기 있었을 때 그 생활이 익숙해서 편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사는 생활이 이 세상에서 편해. 말뚝받고 영원히 살 듯해요. 여러분 하늘이 정말 절실하게 그리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이 좋은데 편안한데 그대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익숙해. 살만 해요. 여러분 살만 하세요? 바벨론에 부로잡혀 갔을 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가라!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명령해서 너희를 나가서 이제 성전 짓고 너희 또 성까지 다 지어라 나가라. 금과 은 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물자 다 대주고 가라. 이래도 많은 유대인들이 안 나갔어요. 왜? 그들이 포로잡혀 갔지만 1년, 10년, 20년, 30년 사니까 그런 대로 익숙하고 편안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안까지 그냥 혼을 내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마지막 제안. 마지막에 7재앙이 있죠? 그렇죠? 은혜 시간이 끝나면부터 7재앙이 와요. 7재앙은 왜 10재앙이 아니고 7재앙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이 지겨워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그 가지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마지막 성도들은 이미 세상이 싫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빨리 주님 오시고 빨리 하늘 갈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재앙을 주시는데 주의 백성들까지 맞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만 7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겠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그 밤에요.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지나가는 심판의 저녁이에요. 그때 주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피를 발랐을 때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 일곱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누구에 당한 일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그들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거울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딱 보는데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여.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보여요. 그 경험을 읽는 그 시대에 내가 보여요. 그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던 그 경험을 성경의 출애굽기에 기록해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말세를 만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에 그들이 보호함 받은 예?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재앙에서 보호된 그 경험을 우리가 알면 마지막 성도가 어떻게 하고 어디 가야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마지막 우리의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첫 아들뿐만 아니에요. 이 동물들 가축들의 첫 번째 예? 생축까지 전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자식을 몽땅 죽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어떻게 그 후세들이 태어나서 혹시 진리를 듣고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주님께서 하셔서 다 죽이지 않고 누구만? 장자만 죽게 하셨어요. 장자만. 이게 주님의 자비예요.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애굽 사람. 정말 애굽 사람인데 정말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우리한테 말이죠. 5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지금도 애굽에 살고 있어요. 카이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사업을 많이 이제 듣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아, 패스터 캉,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뭘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 설명을 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5만 불이 날라왔어요.
그런 애굽 사람들이 후세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애굽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자만 죽이시고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떤 때리시고요. 참 정말 심판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게만 하셔. 우리 다리 몽댕이는 부러뜨리시는데 죽게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예? 어서 돌아오. 그 찬송 부를 때 때리시고 루만져 그러시오? 때리시고 또 루만지고 싸매주시고 여러분 한 번 말해요. 이 노인 목자가 있는데 양들을 끌고 계속 이렇게 이제 꼴을 찾기를 다니는데 한 마리 양이 말을 안 들어. 자꾸 겪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막대기는 그 끝에 백종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수들이 오거나 강도가 올 때 싸우는 무기고 지팡이는 뭐냐면 여러분 뭐 등산 갈 때 이렇게 지푸라오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꼬부라진 것은 여러분 지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도망갈 때 그 뒷다리 걸으려고 만든 거예요. 너 어딜 가? 일로 와. 딱 걸어가지고 끌고 오는 게 그게 목자의 지팡이요. 사실 그게 목적이었어요. 나중에 그게 재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거든. 근데 계속 끌어. 어디 가? 일로 와. 가지 마. 일로 와. 너 죽어 거기 가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말 안 들고. 그 다음에 이 양이 무슨 뭐 자기가 개야 말이야. 뒷발질 막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이 목자가 불러다가 자기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부러뜨려. 아프지. 막 죽겠지.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목자가 어디 있나.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그리고 그걸 싸매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안고 가세요. 이 목자는 그 양을 안고 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 가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적당히 맞으세요. 매도. 적당히 맞고 그만두세요. 자꾸 맞지 마시고 큰일 나요. 자꾸 맞으시면. 잘 보세요.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속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는 피난처로 주님께서 모시고 그들을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요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이요 칠재앙이 부어질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인자의 때는 노아에 갔기 때문에 우리 노아 방주를 지금 지어야 돼요. 영적으로 노아 방주를 짓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피난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이게 우스운말이 아니요. 이게 장난이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장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교회에서 얘기 안 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들이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 죽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마지막에 아이고 불이 들어서 탁 타 죽으면 그건 괜찮을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통과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5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아, 여기 이제 그 다 읽지 않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날 어떻게 해요? 장자 죽이는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열째 재앙이 통과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나?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잡아라.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한 다음에 만약에 그 가족 숫자가 작으면 두 가정에 하나씩 취하라. 그 다음에 그 양을 취한 다음에 먹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양은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아니면 염소인데 수컷이고 1년 된 순수한 것을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닛산 14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거룩한 홀리 캘린더, 거룩한 성력이 있고 또한 일반 시빌 캘린더, 일반적인 달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 달력을 다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출애굽한 다음부터 그들은 7개월 동안 거룩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12달 가운데 7달은 거기에 유월절부터 장막절까지 해서 모든 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7달의 성력을 만들었어요. 그 시작이 닛산 14일이에요. 첫 번째 성령의 첫 번째 달이 닛산이에요. 첫 번째 달 거룩한 달 14일에 양을 잡는 유월절을 시작하라. 여러분 이 닛산 14일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은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참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자, 그 피로 양을 먹을 진, 문, 좌우, 설주와 안 인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이것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같이 먹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과 그들의 그 노예 생활을 기념하고 그렇죠? 죄의 생활을 기념하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워 없애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Pass over 무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이죠. 군대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그 쭉 세워놓고 이제 빠따를 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빠따를 만들 때 군대에서 딱 맞고 나면 그래도 시원해요. 근데 저쪽에서 한 대씩 이렇게 쭉 기수별로 탁 때려올 때 그 빠따가 오는 것을 볼 때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나 딱 맞고 나면 우리 시원해. 아유, 맞았다, 됐다. 이제 이번 주는 지나갔다 그러는데 계속 오면요. 그거 이 자지러질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런데 제가 탁 엎드려서 탁 저기서 우리 고참부터 탁 맞아오니까 전 죽겠어. 차라리 나한테 와서 먼저 때리지. 왜 저렇게 해서 이거 기다릴 때 더 죽겠어. 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대장 어디? 강상병, 들어와! 자, 예! 일어나서 들어가는데요. 매가 절 지나가더라고. 매가 패스오버 빠따가 지나가는 경우를 했어요. 이게요 패스오버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우리 양심에 바르면 죄의 결과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 패스오버 그 유월절의 경험이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먹으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심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허리를 띈다는 것은 외투 나갈 옷을 다 입고 그러면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뭐예요? 빨리 나갈 준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유월절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에서 나가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영원히 말뚝박고 살려고 유월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나가려고 유월절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늘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급히 먹어야 돼. 나갈 준비하고 먹어야죠. 이게 그런 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 무엇을 볼 때요? 피를 볼 때 넘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에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양과 염소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속했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 피를 바른 경험.
마음이 깨끗해진 경우. 자,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왜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여러분,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씻고 유월절의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죄 없는 생활을 살라고 말해요.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죄를 없애라 말해요. 죄에서.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다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유월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들이 우슬초를 가지고 거기에 어린 양, 그 죽인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는 것입니다. 이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이에요. 예?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피를 발라야 돼. 그렇죠? 그때요, 그 옆집에서 이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장자들이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왜냐면 옆집에서 와 우는 통곡 소리, 저쪽에서 피명 소리 말이죠. 애굽 사람들 집에서 말이죠.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소리는 정말 스크리칭하는 피명 소리가 들려고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장자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 우리 집에 피 발랐어요. 발랐다 아들아. 자, 걱정하지 마라. 피 발랐어. 또 피명 소리가 들려오면, 아빠 정말 피 발랐어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이 아이를 끌고 나가서 자 봐라 확인해 주었지 않겠어요?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유월절이어서요. 여러분, 그 유월절에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한 이 세상에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때 여러분, 그때 이 세상에 엄청난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유월절 날 전부 다 짐을 싸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급히 그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 양 예수님을 그 먹는 그런 경험이죠. 그렇게 하면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이, 다시 말해서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앞으로 있을 사건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아,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같이? 예스. 같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예스. 여러분, 그 바다를 갔다가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까? 예스.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똑같이 계명을 받았습니까? 예스. 그들이 이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습니까? 예스. 만나를 같이 먹었습니까? 예스. 그들의 모든 그 광해 경험을 다 같이 했어요. 그러나 같이 예배드렸어요. 같이 설교 들었어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새벽 기도 다니고 같이 그들이 활동했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자리에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여러분, 그 광야에서 쓰러져서 불법에 물려 죽었든지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만날 먹고 생 그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멸망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죽은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거울이었고 여기서 뭐가 보여요? 현대교회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고 우리 가정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대속죄를 봐야 합니다. 이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일곱 달 성역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분 그 절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월절에서 3일째 되는 날 요제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유월절, 요제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시는 당신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경험들을 또 상징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나가는 경험들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유월절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해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꺼내내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용서해서 꺼내내오신 것은 여러분 옛날에 노예 제도에서 노예처럼 그대로 살라고요? 아니죠. 이젠 해방된 사람처럼 자유자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죄의 습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고치십니까? 아니에요. 광야를 돌아야 돼. 그렇죠?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교훈을 거명하고 어떤 때 매도 맞아야 돼요. 시련과 고난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럴 때 하늘의 만나의 경험을 하고 또한 바위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해서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로 시작한 사람들이 마지막에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대속죄를 통과하는 자만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대속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성소제도를 주셨어요. 성소제도를 주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명을 어겨온 모든 과거의 죄들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아, 성소제를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의 파워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녹여내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가? 우리를 육신적인 애굽에서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무서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파워에서 묶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 시민 삼으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성소제도예요. 그러면 이 성소제도 가운데 세 군데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양을 끌고 들어가면 성소뜰이 있어요. 첫째 간인 성소뜰이 먼저 있죠. 그렇죠? 성소뜰에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번제로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주 앞에 굴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죄를 버리고 고백하고 그 죄를 태우고 내 속에 있는 죄를 태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씻어야 돼요. 침례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도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칸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금떡상이 있어요.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의 빛을 보고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할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분향단에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첫째 칸인 이 성소입니다. 둘째 칸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 대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미니스트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뭐합니까? 지성소 안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대신 가서 드려주고 그들의 죄를 대신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는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서 계신 것이에요. 아버지시여 나의 피 나의 피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아직 멸망치 마시고 아직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 대표로 서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대속죄일날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읽겠지만 대속죄일날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 위, 이 법궤 위가 시은좌예요. Mercy seat. 이 은혜를, 자비를 베푸는 곳이에요. 이 법궤 위에 두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있고 왜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그룹 천사들이 있으니까 하늘에 그 상징에 쓰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럼 그 사이에 환히 빛나는 쉐키나 영광이세요. 여러분 쉐키나라는 뜻은 거기에 거하신다,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영광이 비치는 그 시은좌에 가서 거기에서 피를 뿌려요. 일곱 번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도말하는 것이에요. 유월절 날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성소 뜰이고 성소는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 짓지 않고 사는 성화된 생애를 훈련받고 배우는 곳이고 지성소에 들어오면 심판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인지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진실로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진실로 용서받은 그 증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조금 이따 좀 보십시오. 내일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내일은.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이죠. 성소뜰에서는 죄를 용서받지만 대속죄일날은 죄의 도말을 받아요. 죄가 영원히 없어져 버려요. 왜? 더 이상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죄의 기록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도말해 버려요. 자, 대속죄는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29절 30절.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장이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나?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죄가 있나 살펴보고 아, 내가 아직까지 이런 정욕에 빠져있고 아직도 이 죄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죄를 찾아내서 저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시간이에요. 예? 근데 스스로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해줄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와서 내가 해줄까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내가 해야 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니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그리하라.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올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기 안식을 지키라. 대속죄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예?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죄를 품고 있는 경험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죄를 유혹받았을 때 유혹받는 느끼는 그 자체가 아직 죄는 죄다 아니다.
우리가요, 유혹받아서 그 죄의 유혹을 탁 느끼는 그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원죄설을 가르치고 어거스틴의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죄받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어린 아기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아빠와 할아버지와 아담 때까지 모든 지은 죄의 책임을 똑같이 다 공유하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 어릴 때부터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과 똑같다. 그런 건 다 여러분 그건 바벨론의 복음 가르침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뭐 그 애기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지. 왜 태어나 자기가 뭐 애기가 뭐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부탁을 했나 뭐였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아기는 태어날 때 죄죄죠. 죄의 결과물로 태어났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가 죄를 짓은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의 공격받거나 죄의 유혹을 받거나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그런 느낀다고 버너 넌 죄인이니까 그 자체가 죄니까 죄는 내가 태어나고 사는 너의 존재 자체 그게 죄고 너희 사는 그 충동 자체가 죄고 내가 사는 존재 자체가 죄야. 내가 살고 있는 상태 자체가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원죄설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승리해?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그럼 우리가 언제 죄를 승리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죄 본성 가운데 어떤 죄 충동이 확 올라와. 아이고 뭐 나는 내 속에 이미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겨?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한테 영원한 썩지 않은 몸을 주셔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깨끗한 거룩한 본성이 생길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창조받을 때 죄의 본성이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깨끗한 본성이 새로 창조될 때 그때 가서야 죄를 다 이기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아, 용서하신 피의 보혈로 그저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왜? 처음에 죄가 뭐냐? 죄의 본성과 죄의 관계 이런 데서부터 삐뚤어 나가는 원죄설이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에 복음이 처음부터 삐뚤어지고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달았으니까 끝때까지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죄를 승리하고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벨론의 취약이라는 포도주예요.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대속죄를 어떻게 한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용서하시되 모든 죄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그게 대속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죄 졌다가 용서받고 어떤 또 쓰러졌다가 또 용서받고 그런 경험을 해요. 그렇죠? 굴곡의 경험을 해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주신 줄 아세요?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경험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걸 사람들이 안 믿느냐고. 안 믿는 불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보세요. 사람 어떻게 그렇게. 그래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지. 죄 용서도 믿으니까 용서받은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과 밖에 있는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되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생각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개혁이 일어나. 뒤집어져요. 생활이 개혁되고 믿는 게 개혁되고 여러분 먹고 살고 입고 생활은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려요. 이 복음이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 그죠? 세상에 뭐 다 이렇게 다 뭐 이게 뭐 사람 사는 거고 이게 다 뭐 다 누구도 어느 장로도 그렇게 살고 어떤 목사님도 다 그렇던데 나도 그런데 뭐 나도 가끔 남 좀 훔치고 가끔 속이고 가끔 사기치고 장사하려면 가끔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저 장로 다 그렇게 해야 돼? 어느 장로도 저렇게 해서 100만 번 벌었더니 목사님이 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복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대. 그럼 나도 좀 하는데 뭐 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속죄의 절차가 뭔지 아십니까?
자, 레위기 16장인데 지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절차가 뭐냐면 제일 먼저 회중에게 속죄제물 위해서 수염소 둘과 번제물 위해서 수양 하나를 취해요. 수양은 속죄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번 속죄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 하나를 잡는데 숫송아지는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과 제사장들 위해서 그걸 잡아요. 왜냐하면 대사장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안 그러면 대사장도 죽으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숫송아지로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대표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대속하는 지금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 권속들과 다른 제사장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고서 정결케 먼저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두염소를 해서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 날에는 다른 때 안 하던 일을 하는데 그것은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와요.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근데 재밌는데 말이 아사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아사셀은 예수님을 상징한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정반대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해. 왜냐하면 이 아사셀에게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그 머리에 얹어놓고서 그 정한 자가 이 아사셀을 데리고 어디로 가? 광야로 가서 놓아주거든. 그러니까 아 우리 죄를 지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사셀은 대속죄일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부 다 도말되고 다 정결케 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성소의 제도의 성소의 모든 속죄 사업이 다 끝나고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도말되고 정결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까지 다 정결케 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의 책임을 아사셀에게 얹어서 이 모든 책임은 이제 너의 책임이다 지고 가라 하고 광야에 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결국엔 모든 죄의 책임이 죄의 원시자 마귀한테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잖아요. 회개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영혼이 아파 죽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 죽을 때 그 죽음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져요? 악인들의 죄를 지은 죄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악인 자신이 져요. 그리고 그 또 마귀는 악인들을 죄를 짓게 한 그 책임은 마귀가 지지만은 그러나 죄를 범한 그 책임은 죽는 악인들이 자기들이 져. 그러면 의인들이 죄를 져서요. 죄는요. 죄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죄는 그래 없는 것으로 하자 슥싹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들이 죄를 졌는데 회개해서 용서받고 정결케 된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인들이 용서받고 책임지지 않는 죄의 책임을 누가 져요? 마귀가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마귀의 머리에 얹어놓고서 저기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 혼자 갇힌 하늘 천사 내려와서 그를 갖다 묶어서 천년 동안 가두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 두 염소인데 이 두 염소는 무엇이냐면 한 염소는 두 염소가 끌려와서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 위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속죄제는 염소나 양이나 그다음에 숫송아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다 거기에 고백을 했어요. 개인이면 개인, 가족이면 가족, 그다음에 또 지파면 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죄를 거기에 고백을 해서 죽였는데 그건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대속죄일 날 두 염소를 끌고 오면 이 두 한 염소에겐 말이죠. 재밌어요. 이 반대가 돼. 한 염소는 그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하지 않아.
그 염소를 죽여요. 이 염소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죄 없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 일곱 번 뿌리는 것이에요. 그 속죄소에 일곱 번 씌운 자에 뿌리는 것이에요. 일곱 번을. 예? 그러면 그때 대속죄일 날 그 피는 정말로 회개한 의인들의 죄를 도말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사람은 전혀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다라고 죄를 다 도말해서 지워서 책에서 없애버리는 요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드디어 정결케 돼요. 완전히. 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내일 죄를 또 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또 천사가 기록한 천사가 죄를 또 기록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또 훔쳤네. 그날 밤에 회개했어. 그 이튿날 또 훔쳤어. 그럼 또 써. 그 이튿날 회개했어요. 그럼 지워.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죄를 하늘에 올려보내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한 그 죄에서 전부 다 온전히 끝까지 정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합리적입니까? 그 죄인이 죄를 그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온전히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대속죄일 날은 죄를 지지 않는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완전히 회개하고 굴복한 정말 회개한 그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지워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인침받아서 딱 그 성품이 고정되었어요. 그때 그 형편 가운데 성장하고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7, 7재앙 예?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을 딱 씰해서 인으로 딱 싸셔요. 그러면 그 품성이 딱 고정 씰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예? 정결케 된 사람이에요. 인침받은 사람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반역하는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이 마지막에 일곱 재앙이 내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쓴 얼마 전에 나눠드린 성소책 하나님의 구원의 정산인 성소책 여러분 그거 읽으셨습니까? 그거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은 제발 이번에 집에 돌아와서 그걸 읽으세요. 그거 읽으면 제가 다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제가 길게 안 썼어요. 요새 책을 두껍고 길게 쓰면 사람들이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아직 이게 여러 판 그래서 우리가 팜프렛을 32개를 만든 거라고 그걸 다 묶으면 이런 책이 되는데 사람들이 기가 넘어와서 안 읽을까 봐 그걸 쪼개서 우리가 32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읽어. 요새 게을러가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 염소가 나와요. 이제 대속죄일 날. 그런데 이건 아까 했으니까 이제 지나가십시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고 그 이 죄를 도말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뿌리면서 이제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씻어서 지워버리는 도말의 경험을 갖게 하세요. 그것은 마지막에 인치는 그 마지막 경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런데 18절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회막은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번제단이죠. 지성소 뜰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3년 염소를 드리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정결케 하실 뿐더러 실제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와 그다음에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까지도 깨끗이 정결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성소 뜰과 번제단은 물론 이 세상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히브리서 8장 9장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여기에 맞게끔 이 본을 따서 이 각양대로 지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하늘 성소를 본따서 카피로 이 세상 성소를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왜 무엇이 더러워서 그걸 정결케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자꾸 기록으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데 죄가 또 올라와. 예수님은 기가 막힌 캐치에 우리는 피찬 것 같아. 다 계속 죄를 던져. 자 받으세요. 수백 개 수백 만 개 죄가 막 올라오는 게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세요. 그러니 죄가 계속 올라오는 한 주님은 뭘 하셔야 돼? 용서하신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죄가 계속 올라가는 한 하늘 성소가 계속 더럽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 성소가. 그러면 언제 성소가 정결케 된다? 심판하고 끝내고 죄를 다 지우고 나서 더 이상 죄가 올라오지 않을 때 악인들도 끝내버리고 의인들도 끝내버려서 더 이상 죄를 더 이상 안 받으세요. 이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나버려요. 그럴 때 악인들은 자기 죄로 이제 죽고 멸망당해야 되고 의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생을 살아요.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최종 결정판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까무라치려고 그래. 와 저거 힘든 거 어떻게 저런 얘기를 다 하다. 사람들이 까무라치려고 그래. 왜냐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진짜 기절해요. 기절하려고 그래. 아이고 참 정말.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있는 얘기를 가지고 신약시대 살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못합니다.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예 그거 안 할 사람은요. 아예 믿지 말고 지금부터 나가야 돼. 왜냐 아세요? 나중에 나가면요. 그땅 끝까지 남아있는 알곡들이 그때 그러면 나중에 배반에 나갈 때요. 그때 그들도 흔들려서 어려움 당하니까 아예 나가려면 지금부터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나가고 안 믿으면 지금부터 믿지 말아야 돼. 왜 나중에 와서 배반해? 그건 더 나쁜 사람이야. 아예 처음부터 믿지 말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파워풀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그 성소도 정결케 되고 의인도 정결케 되고 그러면 죄의 책임은 어떻게 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연소의 머리에 아사셀이에요.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 여러분 여기 정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1년 전부터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가도록 미리 정해줘요. 1년 동안 그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그러면 그 대속죄일날 다 죄의 정결사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염소는 똑똑해요. 이 양들은 우둔해. 양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가 도망가는 길이 다 달라. 그게 양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 똑똑한 것 같죠? 다 우리는 우둔해요.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조금 똑똑해요. 그래서 양들을 칠 때 염소를 같이 이렇게 몇 마리 좀 놔둬요. 염소는 집을 찾아올 줄 아는데 양들은 못 찾아와요. 양은 밑만 앞에만 보고 다니니까 양은 못 찾아와. 우리가 다 그렇거든.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거밖에 안 보여.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염소는 앞을 보거든. 근데 염소 두 마리가 끌려왔는데 자기 친구가 딱 죽었으니까 이 자기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해요? 싹 력을 다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때 정한 자가 밧줄로 그 목을 딱 감고 자기의 팔목을 딱 감고 가자. Let's go. 끌고. 그러면 이 염소가 살려고 싹 열다가 막 발버둥 칠 때 어딜 가? 일로 와. 끌고. 너는 모든 죄에 책임을 져야 돼. 하고 끌고서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정한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교회 14만 4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그래요? 그때는 마귀가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 칠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지대 하나님 백성들을 짐승의 표의 환란 이후부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압력을 주고 강요하면서 그들이 범죄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환난 줄 때 주의 백성은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할 것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백성들이 드디어 마귀 모든 죄의 책임은 너한테 있어 라고 마귀를 끌고 천년기에 갇혀있도록 그를 끌고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예? 자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린 지금 일곱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린 일곱 번째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예언에서 요한계시록 예언에서 또한 여섯 번째 인 가운데서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가려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린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계시록 11장 18절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러분 죽은 사람부터 책을 펴서 다 심판하는 일이 있어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가 보여요.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참된 백성들은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리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을 것이라. 천년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으니까. 아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용을 잡아 마귀를 잡아 천년 동안 묶어놔요. 이 경험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대속죄일 이후에 아사슬 염소가 끌려가는 것을 가슬 가지고 바로 이것을 실제로 있는 사건을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게 성소제도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주 앞에 우리가 태워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굴복, 완전한 죄를 버리는 거, 완전히 주 앞에 회개하는 거, 죄를 다 고백하는 거, 거듭나는 그런 거룩한 경험이요. 그 경험이 있은 다음에 침례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세례 그러죠? 이런 경험이 먼저 온전한 경험과 죄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결케된 경험이 있은 다음에 침례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싹 바꿔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싹 바꿔놨어요. 물두멍을 먼저 갖다 놓고 번제단을 나중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 무조건 어중에 떠지면 무조건 교회 다 오시오. 다 와서 여러분들이 아직 죄 다 안 버리고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시오. 괜찮아요. 다 하면 교회 갖다 놓고 잘 가르치면 언젠가 그들이 번제단에 가서 회개하는 경험을 언젠가 하겠지. 그래서 제일 좀 일단 무조건 나와서 세를 다 줘버려. 장로 다 줘버리고 집사 줘버리고 예? 돈만 내고 뭐 교회 건축 성전 건축 연금만 잘 내면 다 줘버려. 그냥 다 씻어 그냥 다 씻어서 말이죠. 예, 마른 마귀를 갖다가 물속에 잠궈서 아니면 물을 뿌려가지고 올려오면 여러분 마른 마귀가 다 젖은 마귀가 돼. 똑같이 마귀인데 젖은 것만 달라요. 이건 다 집어넣고 다 이렇게 와. 그래서 여기 어떻게 물두멍을 먼저 놓고 나중에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다 번제단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싹 바꿔놨어요. 오늘날 교회 복음이. 그 잘못된 복음이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번제단을 아예 없애버려. 다 없애버리고 씻으면 다 된다. 예수 믿느냐?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 영혼이 빼앗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짓 평안을 주어서 사람 다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니 여러분 옛날에 그 노아시대 20억 내지 50억 명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앞으로 많이 구원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숫자가 작을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니 누가 올바른 복음으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방법대로 구원받겠냐 말이에요. 잘못 가르쳐놓으니. 예?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이에요. 아니면 버리세요. 이게 성경이면 믿으세요. 그대로 하세요. 아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참전 복음에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가야 돼요. 롯의 아내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피해 나왔지만은 죄에서부터 정결케 함을 받진 못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죽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탄내서 해방돼서 나왔지만은 광에서 다 죽었어.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옛날 노아 홍수 때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보면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걸 뭐라 그래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똑바른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심판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가오는 환란, 환란의 구름이 막 다가와. 사람들이 말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짓 평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예? 환란이 오는데 복잡한 군데 살면서 복잡하게 살면서 교회만 나가니까 다 구원을 얻은 줄 알아. 예? 그래서 말이죠. 참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 앞에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바다 갈라져서 그냥 예? 도망가는 하이웨이가 열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려운 홍해가 쫙 갈라져서 하이웨이가 있어 여러분 그 좋은 렉서스나 여러분 그 벤츠 타고 쫙 잘 갈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측량하기 위한 질문들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요즘에요, 그 한국에 어떤 배우, 여자 남자 배우가 일본에 가니까 5만 명, 6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도쿄 도움에 와가지고 난리치는 사진을 봤어요. 야, 사람들 정신이 나갔어요. 그게 정신 나간 거지. 다른 게 정신 나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 보고 난리를 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일본 여자들이 결혼식 때 입었던 결혼 하얀 드레스를 딱 입고 한국에 그 배우들이 나오는 그 연속 방송국 있다면서요. 연속 방송 그 드라마. 그걸 딱 틀어놓고 무릎 딱 꿇고 가면서 그 딱 드레스 입고 본대요. 그건 신을 섬기는 거지. 우상 숭배지. 진짜예요. 그렇게. 거기 사람 저한테, 일본에 사는 사람들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좀 부뚜뚜하잖아요. 말하는 게. 그리고 좀 자상하지 않는데 한국 배우가 그 드라마에서 자상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그리워가지고 나는 한 번도 여자로서는 취급 못 받았는데 가서 무릎 꿇고 그거 본대. 요즘엔요 하나님 신을 섬겨야 할 장소에 인간 우상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배우, 가수, 운동선수. 안 그래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으며 좋아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때요?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도 모자라서 무릎 꿇어가지고 마음이 찾아요. 전 엎드려요. 부복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의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님의 품에 나가서 조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방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저녁에는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보호하실 영적인 방주의 경험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